미스터 트롯 시즌 1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방영된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최초의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나 엄청난 인기를 끌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죠.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한민국에는 트로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트로트가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MZ세대도 트로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던 수많은 가수가 팬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미스터 트롯 시즌1의 우승자는 이명웅으로 이명웅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탁과 이찬원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죠. 그 이외 4위는 김호중, 5위 정동원, 6위 장민호, 7위 김희재로 결정되었는데요. 순위 안에 들지 못한 미스터 트롯 시즌1 출연진으로는 김수찬, 나태주, 류지광, 고재근, 노지훈 등이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가수들도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을 당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었죠. 그러나 순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종영되면서 이들의 근황에 관해서 관심을 두는 팬들이 줄어들었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방송계에서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스터 트롯 시즌1 이후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지 않은 대표적인 출연자로 김수찬이 있죠. 김수찬은 2012년 데뷔하여 2019년 싱글 앨범을 냈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탄탄한 실력과 끼가 다분한 무대로 인정받은 가수인데요. 미스터 트롯에서는 경영순위 10위를 달성했습니다. 그가 미스터 트롯 이후에 방송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했죠. 바로 2021년 김수찬이 군 복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했기 때문인데요. 김수찬은 미스터 트롯이 종영한 직후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생으로 김수찬은 군 복무 의무를 다해야 했기에 2021년 입대를 했던 것인데요. 입대한 김수찬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성행하면서 김수찬의 입대 날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죠. 김수찬은 입대 이후 사회복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밤톨 머리에 블랙룩으로 머플러까지 두른 셀카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수찬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2023년 2월 27일 소집해제를 명받았죠. 이에 김수찬은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속설 검증 고민인 쇼에 출연하는 한편 제대 이후 바로 김수찬 1집 앨범을 내면서 가수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김수찬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김수찬이 소속사로부터 3년 동안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김수찬이 갑작스럽게 입대를 결정한 것은 생활고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김수찬은 자신의 SNS에 K-엔터테인먼트 가수 활동으로 받은 수익이 0원이며 빚만 2억 원이라고 밝혔죠. 활동할수록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군 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월급이 나온다는 말을 덧붙여 팬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이에 K-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19 속에서 제한적인 활동이 지속되었고 투명한 정산 처리를 위해 김수찬과 소통하며 매달 정산 절차를 거쳤다고 입장을 발표했죠. 김수찬은 K-엔터테인먼트의 입장에 다시 반박하면서 자신이 전혀 정산받지 못했음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김수찬은 소속사와의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터 트롯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군 복무도 성실히 수행한 김수찬이기에 이러한 공방은 참 마음이 아프죠. 미스터 트롯 시즌1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또 다른 출연진으로는 나태주가 있는데요. 나태주는 영화배우이자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영화 히어로로 2010년 데뷔하였고 미스터 트롯에서 14위를 차지했죠. 그는 최근 방송을 통해 트로트로 성공했지만 친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는데요. 최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나태주는 6명의 고모와 태국 방콕을 여행하는 모습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성장기 당시 부모님이 이혼했고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다고 언급했죠.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고모네 집을 전전하며 성장했다면서 15년 동안 어머니 소식조차 모른다고 밝혔는데요. 트로트 가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어머니는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태주는 자신의 어머니는 고모들로 어머니만 6명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본래 나태주는 태권도 선수였다가 배우였고 지금은 어엿한 트로트 가수가 되었는데요. 나태주는 본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죠.
가정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꿈을 이룬 나태주이기에 그의 어머니 소식이 꼭 전해져 오기를 많은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류지광은 동굴 보이스로 사랑받으면서 13위를 차지하였는데요. 류지광은 13살 때 가정형 편이 기울면서 안 해본 알바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션 대회만 7번을 나갔고 마지막 오디션 대회가 바로 미스터트롯이라고 밝혔죠. 그에게 미스터트롯은 다시금 가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준 중요한 무대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는 원래 R&D 발라드로 음악을 시작했고 2005년 드라마 세이프클로버 OST로 데뷔한 18년 차 가수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류지광은 세계 미남 대회 한국 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고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나이 많은 출연자로 관심받은 출연자로는 고재근이 있는데요. 고재근은 올해 47세인데 뮤지컬 배우이면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재근은 미스터트롯 시즌1에 참가하였지만 팀별 미션 이후 탈락하고 말았죠. 고재근은 나이가 있지만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소리를 꾸준히 듣고 있고 자신도 80살이 되기 전에는 결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재근은 2020년 사랑의 카우보이라는 곡을 발표한 후 현재에는 앨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2023년 TV조선 국가가 부른다의 고재근은 Y2K 보컬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2000년 발표된 배드를 열창했죠. 마지막 살펴볼 미스터트롯 가수로는 노지훈이 있는데요. 노지훈은 미스터트롯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현재에는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여러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2021년 KBS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트로트 가수 노지훈은 다리를 절뚝이며 목발을 짚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노지훈은 당시 무릎 수술을 받은 후에 치료받았습니다. 이미 결혼한 그는 아내 이은혜의 간병을 받으면서도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죠. 그 이후에 2022년에는 후두염 치료를 받은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가수에게 있어 후두염은 매우 치명적인 병이기에 그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지훈은 미스터트롯에서 활약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면서 현재에는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가 곧 쾌차하여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순위에 들지 못한 가수들의 근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수들도 있고 어려움 소식을 전해주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다만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픈데요.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다시 좋은 모습으로 방송에서 만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